어르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이 벌써 5주차입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자, 1, 2, 3주차는 옥골 마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고, 지난주에는 도동 측빙나무 숲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다 동영상 다 들어보셨죠? 도움이 좀 되시나요? 자, 오늘은 도동 측빙나무 숲고 마을에 있는 거기에서 평강동으로 한 100m 올라가면 좌측에 골목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서원이 백원 서원입니다. 이 백원 서원은 효자 서시립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이 뭐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중국 당나라 때 처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지방의 사립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그러고 학문을 연구하고 선현들께 제사 지내는 곳.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서원은 우리 어르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542년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봉이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도입한 안양선생을 모시게 되면서 사묘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건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5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는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교육기관이 서울에는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국립지방학교로 그 군현마다 향교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그 중종 때부터 지방에 사립의 학교인 서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는 조선 후기에는 서원이 700개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향교와 서원의 관계는 뭘까요? 향교나 성균관은 국립학교입니다.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서원은 사립학교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이나 한교는 과거 시험에만 집착을 하고 명예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서 중종 때의 대안으로 만든 게 바로 서원이 됩니다. 서원은 그래서 자신들이 표본으로 하고 있는 분의 연고지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한교회는 공자를 비롯해서 25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에는 자기가 표본으로 하고 싶은 분, 그죠? 분을 모신다는 게 한교와 또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백원 서원은 도동에 있습니다. 1692년에 지방 유림들과 백안동 주민들이 서시립 선생을 봉안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동구 백안동에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1868년에 흥성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백원 서원도 해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인 1922년에 백안동에 복원을 하였고, 28년에 현 위치가 있는 정기당 부지로 이전하게 되어서, 1989년에 준건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백원이라는 이 호는, 당호는, 이게 백안동에 처음 있었다 해서 힌트를 얻어서 백자를 떠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효경과 동명선수의 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는 100가지 행동 중에 근원이라고 해서 백행지원에서 백자와 원자를 따서 백원서원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서시립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달성서시가 되겠습니다. 호가 정기당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동촌 지역이나 이쪽에 다 달성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했는데, 그래서 이 달성 10편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고려 때 판도판서를 지내신 달성군에 봉해지신 시조
서진 선생의 12대 손이 되겠습니다. 달성 서씨의 2대는 자의정을 역임하신 서기준 선생이시고, 3대는 여의정을 역임하신 서영 선생이고, 4대는 정평공 서균영 선생입니다. 자, 5대 손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국외선생으로 유명한 서침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달성공원은 고려 중엽 때부터 달성 서씨 문중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세종 때그 세종 임금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이 땅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침 선생께서는 그냥 무상으로 국가에 준 것입니다. 다만 한곡 이자를 대구 부민들한테 경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한곡 이자를 경감해서 조선 말기까지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선조들이 많고요. 달성 서지 하면은 또 하나 자랑거리는 우리나라 역대 성씨 중에서 3년 속 삼정승과 삼대제간을 이어서 6대에 걸쳐서 하신 유일한 성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름 선생은 낙제 처사원 선생과 한강정근 선생, 여운 장량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어려서부터 효성으로 조부모와 봉양을 했어 어떠한 음식이라도 반드시 맛을 보고 드렸다고 하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15살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모시고 팔공산 서봉 아래에 있는 삼성 안에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같이 서시립 선생하고 같이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서시립이가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보니까 쥐개에 뭐 지르고 앞에다가 뭐 이래 안고 있는 거 봤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사당에 모셔준 신주를 잊어버리고 와서 모시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산에서 오래 피신하고 있다 보니까 가져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집옆 밭에 바위 틈에 숨겨놨던 쌀을 곡식을 갖고 와서 지게 지고 와서 새벽에 도착을 했던 그런 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반찬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던 백암동 겨울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비들포리 버들나무에 껍질을 끼워 쫙 잡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일본군이 냄새를 맡고 계속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성암으로 오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일본군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기도 겁이 나서 조금 더 반대편으로 갔다가 삼성암으로 고기를 가지고 왔었다는 그런 효자 중에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유재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이제 삼척으로 피신했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산 동네에 있는 수백 리 되는 동네까지 친척 집에 가서 쌀을 구해 와서 어른들을 봉양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사가 이 소식을 듣고 가재련한 여기에서 이웃 마을에서 온 세미를 바꾸어서 주었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또 예조 판서인 오봉 이호민 판서가 영경동 뒤에 있는 태봉에 있는 강예군 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한 일로 대구에 왔다가 서지입 선생의 호행을 듣고 감동하여 칭송하면서 시도 남겨주고 임금에게 가져가던 고기와 꿀등을 그에게 선물로 내려서 할머니를 봉양하게 하는데 보탰다고도 합니다. 자, 그때 이호민이 남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달구벌에 천출효자 서혜립이 났다 말이 사람들이 기르기를 효부자당 같을시고 오늘의 사 우연히 삼성록을 훑어보니 그 어머매 그 아들 새삼스레 느끼시고 그 어머문 바로 자기 어머니 신천 강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기라는 당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서시립의 호가 정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기라는 뜻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자는 온전히 돌아감으로써 몸에 상처내는 죄를 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취했는데요. 부모가 나에게 온전히 놔주셨듯이 나도 역시 온전한 몸을 보존하여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조봉대부 호조 자랑의 증직이 되었으며 문집으로는 정기당 유집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당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출입문인데요. 유입문을 통과하면은 이렇게 앞에는 서원이 있고 뒤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서원에 많이 가보셨죠, 어르신들. 보통 서원에 보면은 앞에는 사당이 있고 뒤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학후모라고 해서 앞에는 학문공간, 뒤에는 사당을 모신다고 해서 전학후모 구조로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서시 감찰공파에서 문중에서의 관리하는데요. 제가 이거 찾아갔던 날 마침 문중에서 총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중 그 회장님도 만나 뵙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었는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에 서원에 보면은 여기 정기당이라고 글씨가 보이지요, 현판이. 이게 당호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경덕사라는 사당리에서 서시립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면은 이제 묘정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면은 정기덕 선생 모부인이라고 신정강씨 효영비가 있습니다. 자, 서시립 선생의 어머니가 효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삼성암에 그 피난을 가 있었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그 수건에다가 물을 해서 밤새도록 시어머니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나무를 캐러 갔었는데 매에 쫓긴 까투리가 그 신정강씨 앞에 떨어져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시어머니를 그 까드렸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소식을 들은 주민 사람들이 하도 효부라서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하루는 또그 이웃집에 사는 소가 들어와서 장독대를 끼웠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미안해서 장독대 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신정강 씨가 충물인데 소가 충물인데 다 우리 집에 운수 소간이다. 돈을 물려주지 않다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옆밭을 사는 사람이 서시립 선생 밭으로 한 고랑을 이래 돌아서 밭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모친이 하지 마라. 그분이 부지런해서 우리 밭으로 한 고랑 넘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가져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옆집에 그밭 주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달리 그 다시 돌려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 효자지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자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서시립 선생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그 이웃의 사람이 이제 그 초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봐놨던 묘터가 홍수가 나서 거기에 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때 홍수가 서시립 선생 땅에 뒷산에 있는 양지 바른 곳에 거기가 묘터가 좋은데 거기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서시립 선생 땅인데 근데 보통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데 서시립 씨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은 아마 그 땅을 내어 주었을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쓰게 하고 해서 묘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쪽 집에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하고 하자 절대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서 했던 일화로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시립 선생에게 내려오르는 효영의 일화는 백암동에 살때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갚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일부가 갚으려고 하자
안 갚아도 된다. 저보다 저는 살기가 좋으니까 갚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이웃 간의 우정은 변치 말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도동으로 이사 올때 그쪽에 살던 집을 그 마을에 두고 왔대요. 왜냐하면은 마을에 큰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 살던 집을 이용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서원을 지을 때 그쪽에 마을 사람들이 이게 많이 보태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되는 효자 중에 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도동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측백나무도 보시고 이게 백원 소원도 한 번씩 들려서 우리 자랑으로 했었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들 백원 소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르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